아, 아니야. 나도 네, 오늘은 좀 약간 오늘이 며칠인가? 이거 아이고 저또 저기 뭐냐 작 여기 책상을 좀 정리해야 되라고 올려놨는데 그러면 아 오늘은 뭔가 해야 하냐고요? 아 예. 오늘도 오늘은 좀 시대 체크? 아, 저기 주식 시황 체크? 이거 뭐라고 해야 하냐? 경기 분석? 경기 체크라고 해야 하나? 분석이라든가 경기 저기 좀 경제 경기 그냥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를 한번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2월 3일 금요일이네요. 지금 현재 10시 7분이고요. 왜 중요하냐고요? 나중에 제게 유튜브에 올라갔다가 상황이 다른데 오늘이 그 상황인 줄 알고 이게 아무래도 헷갈려 해가지고 나중에 큰 낭패 보실 분이 계실 거라고 좀 생각돼서 제가 지금 어차피 경기 체크를 하는 거는 지금 온 상황 2021년 12월 3일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날짜인 줄 이게 또 헷갈려 가지고 큰 오판을 해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날짜를 먼저 짚고 이게 한번 저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2021년 1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체크. 뭐 다들 아다시피 2020년 한 3월쯤에 코로나 사태죠. 코로나로 해서 거의 1300까지 떨어졌나? 1300까지 또 떨어졌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근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 현재 증권 네, 코스피 지수가 2968 이네요. 2800에서 적었다가 또 올라갔네. 그리고 코스닥은 998이고요. 자, 왜 중요하냐고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거 누가 장난치냐 이거. 할래? 에이, 이거 봐라. 자, 이걸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꽤한몇달 전에 제가 고지를 해드렸지만, 올해로 해가지고 한 2021년 한 저기 중반? 가을 정도로 기반으로 해서 거의 대략적으로 좀 이게 공황 상태에 약간 초기 진입한 상태예요. 그럼 공황 상태에 진입하면 옛날처럼 뭐 저기 이제 대공황이 들어오나요? 그건 몰라요. 대공황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 중간에서 잘 해결하고 이게 잘 넘어가면 이게 잘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걸 갖다가 등한시하고 그냥 이게 뭐냐 이게 고름 그냥 저기 썩어 문드러진 거 가만히 놨다가 나중에 이런 말 있죠. 뭘 저게 뭐뭘 이게 손으로 막을 것 갖다가 뭘로 막는다고 머시기로 막을 걸 거시기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예, 나중에는 이제 그걸 이게 초기에 일찍 그걸 갖다가 저기 이게 좀 하면 그걸 저기 어느 정도 그 유형을 요소를 갖다가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면 이제 나가게 되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게 뼈저리게 느낀 게 IMF 사태죠. 이미 그 IMF 97년도 오기 전에 예전에 저기 국가 부도의 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영화로 많이 나오잖아요. IMF 이거 한국은행사나 뭐 이렇게 영화로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그 전에 그 사단이 IMF가 완전 사단이 났었죠. 그거 6.25 만만치 않은 국가 위기 상태였죠.
그때 갔을 때 이미 몇년 전부터 증조현상이 일어났었고, 이게 다 저기 좀 약간 저기 뭐 전문가들이나 석학들이나 외국인 전문가들도 다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무시를 했죠. 뭐 참고로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했죠. 인양반 특징이 이게 좀 문관들의 특징인데, 원체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가 내 똑똑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갖다 무시를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영역 때는 확실히 그걸 접어주고 그걸 갖다 들건 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틀려요. 이게 무슨 저기 정치하던 사람이나 이게 하던 사람이 이게 경제에 대한 관념 없이 한 국가에 이걸 갖다 이게 제때 그걸 갖다가 해결을 했으면 손을 댔으면 괜찮은데, 그걸 갖다가 계속 놔두다가 이게 완전히 나중에 머시기로 뭘까를 거시기로 막은 사태가 오죠. 네, 왜이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97년 때 IMF 오면, 그 당시 IMF, 저 IMF, 저는 IMF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예요. 왜냐면 IMF, 제가 군번이 96년 군번이거든요. 96년 5월 달에 제가 저 입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역하고 학교 저기 졸업하는데 2000년대 초에 저거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IMF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예요. 군대에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IMF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IMF가 있긴 있는데 뭔지 몰라서. 왜? 그때, 97년도에 제가 군대에 있었고, 98년도에도 제가 군대에 있었고, 이제 99년대에는 이제 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IMF를 겪어보지 않았어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IMF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간접적으로 이제 저희 매형들이나 주변 저기, 저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원체 어려웠다는 거를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때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그 저기 경험을 해봤죠. 주변 사람들 이제 사업한 분들이 장사 사업을 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건 이제 옆에서 보면서 간접적으로 알았죠. 근데 왜이 말을 하냐고요? 97년도에 이미 이게 좀 약간 초기 어디 우리가 산불이 예를 들면 산불이 나잖아요.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산불이 나기 전에 초기 진화를 하면 그 산불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경제도 똑같아요. 초기 진화하고 증조현상이 분명히라고 초기 진화 발화점이 이래요. 이제 그때 그걸 초기 진화를 빨리 해결하면 그게 큰 사태까지는 번지지 않아요. 그 대형 산불 사태까지는 번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초기에 그걸 진화를 보던 건 어떻게 하냐? 네.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자 저기 뭐 국토가 이제 저기 어디가 겁나게 타는 자 저기 뭐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천재지변이 이제 저기 일어나는 상황까지도 되죠. 왜 그러냐고요? 제가 앞으로 일어날 데에서는 예측은 못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만 그냥 저는 통계학 약간 통계적인 관점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A 타입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고 B 타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 C타입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런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앞으로 뭐 대공황이 와서 뭐 3차 대전이 와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은 저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가능성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게 다라면 정말 3차 대전까지 가서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해가지고 인류가 다 멸망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지만, 거기까지는 이번 인류는 저기 좀 약간 많이 성숙을 했어요. 정치인들도 성숙을 했고 세계에 있는 저기 시민들도 많이 성숙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저기 3차 대전까지 가지고 막 저기 인류가 멸망하는 사태까지로 이게 치닫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게 아주 이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아주 적긴 하지만 있습니다. 뭐 그게 한 저기 제가 몇 프로냐? 제가 봤을 때한3% 정도는 있습니다. 30%가 아니라 3% 정도는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찢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약 3%. 하지만 3%가 4%, 5%도 이게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 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약간 뭐 이게 인류 멸망하고 뭐 대공황
뭐 여기까지는 제가 이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아무래도 저기 좀 약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좀 믿고 싶습니다. 정확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통계적으로 봐도 거기까지 가지 않을 상황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번 인류 저기 정치인들이나 전 세계 저거나 저기 시민 의식이 지구 전 시민 의식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현재 지구촌에 있는 저기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요. 그 지구촌들의 저기 있는 시민 의식이 상당히 높으면 그걸 갖다가 서로 간에 이게 조율을 하고 배려를 해서 그런 극한 상황까지는 치닫는 상황이 안 가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황까지는 안 가요.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거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말했지만 일단 공황 상태 초기 상태는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에서 더 이제 산불이 여기서 이제 꺼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더 어느 정도 더 번질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이제 우리가 군대 가면 시나리오라는 게 있죠. 어떤 상황에 따라 그 시나리오에 따라 작전 시나리오 이제 대처 시나리오를 딱 만들어내죠. 이제 마치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는 공황 상태 초기 상태에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말하고자 하면 말할 게 겁나게 많고 일단 단기적으로만 한번 제가 볼게요. 약 앞으로 막 다가올 지금 2021년 지금 12월 3일이니까 올해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 접어졌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2022년 호랑이